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엠폭스 비상사태까지 지금 이런 이슈들로 제약바이오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주 이전부터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함께 오름세를 타고 있었죠. 이 가운데서 지금 비만 치료제가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보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에 가려져 있던 보석을 오늘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일단 헬스케어에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근데 금리가 인하되면 이 신약 비용도 같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가 활발해지고 헬스케어 주에는 긍정 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또 경기 침체에 대비한 방어적인 성격 헬스케어 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약을 주로 판매하다 보니 약은 돈이 있든 없든 꼭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도 헬스케어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점도 헬스케어에 주목할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올해 1월에 열렸었는데 그 가운데 비만 치료제가 또 키워드로 작용을 하기도 했죠. 지금의 화두는 단연 비만 치료제가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추정하길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 1,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1,000억 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300억 달러 추가 상향해서 약 173조 원의 규모로 2030년에는 성장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을 잡기 위해 40곳 이상의 제약사가 50가지 이상의 비만 치료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개발 현황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양분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커져갈 시장을 이 두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당연히 부스터를 달았겠죠. 주가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의 주가 차트가 되겠는데요. 올해에만 일라이 릴리 앤 컴퍼니 60% 이상 올랐고요. 노보노디스크 33%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일라이 릴리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8위 기업이 됐고 노보노디스크는 유럽연합에서 시가총액 1위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런데 이 주가 많이 오른 것은 감사하지만 신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좀 주목을 덜 받은 종목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스트라제네카에 집중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주목을 하는 그런 헤드라인 함께 보고 계십니다. 밑에 소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대형 제약주에서 좋은 투자처 중 하나이고 아직 비만 치료제의 성공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낯설어진 기업일 수 있을까 봐 한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왜 익숙한가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빨리 개발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약간은 좀 시든 그런 회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아주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2014년 화이자 인수 시도가 무산된 뒤 연구 또 개발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 2014년이 이 시점쯤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매출 이 정도에 불과했지만 회사의 역량을 개발과 연구 이런 부분에 집중한 결과 매출 급성장세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향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암치료제가 되겠는데요. 이 암치료제 매출이 2014년 30억 달러
불과했다면 지난해에 170억 달러로 급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내세웠던 작년 연간 매출 450억 달러가 목표였는데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 목표로는 800억 달러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달성했으니 800억 달러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키운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야기 더 살펴보면요. 다음 장 함께 보시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주가 반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월스트리트저널이 했었습니다. 암 치료제 시장에서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비만 치료제까지 플러스 알파로 가져간다면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에 밀려있던 주가 여기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의 에코진과 경구용 먹는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주요 데이터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아스트라제네카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한번 기대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인 정리하겠습니다.